완성해서 너무 기분 좋고요. 근데 아쉽게도 오늘 경기에서 패배해서 그쵸 기록이 조금 아쉽게 남게 된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꾸준하게 해왔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것 같고, 제가 현대에 있을 때, 현대 캠프 갈 때 저를 거기도 많이 기용해 주신 김호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, 또 현대에 있을 때 저랑 저에게 좋은 호흡을 맞췄던 권영민 코치님한테 정말 고맙게 많이 생각하고요. 그리고 삼성에 와서도 신치홍 감독님이나 지금 저희 신지식 감독님, 그리고 또 유강호 세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 이렇게 저희 삼성화재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앞으로 새해가 왔을 때는 저희 삼성화재 더 강해진 모습으로 팬 여러분께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